리눅스 이번에 3번 교재 원격 접속과 파일 전송이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그 3번 교재 열어주세요. 자, 이쪽 내용은 뭐 그냥 가볍게 한번 훑어보고 이제 넘어가도 되는 내용입니다. 뭐 이해력도 필요가 없고요. 명령어 형식만 아시면 되는 내용인데. 일단 우리가 원격 접속하면은 생각나는 게두 가지가 있죠. 텔넷이랑 SSH. 예. 근데 우리가 뭐 앞전에 네트워크 관련된 내용 수업 중에서 뭐 텔넷은 권장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었죠. 자, 일단 텔넷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만약에 이고 이게 뭐 라우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스위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윈도우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리눅스 시스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텔넷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네트워크를 통해서 PC에서 라우터 또는 스위치 아니면 시스템을 이렇게 원격에서 이제 접속을 하는 겁니다. 접속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 PC에서 입력한 이 문자 있죠. 그건 제 키보드로 입력하면은 이거 표준 입력이잖아요. 네, 표준 입력이 네, 저쪽 네트워크로 전송이 돼서 여기에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출력되겠죠. 근데 출력이 이쪽 모니터에 출력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출력이 돼?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접속했을 때 아이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A를 입력하면은 A를 입력하면은 잠시만 A를 입력했다고 하죠. 그러면 A가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게 표준 입력이잖아요. 원래는 근데 표준 입력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접속된 원격 시스템 또는 장비로 이렇게 전송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받으면 표준 출력이면은 이쪽 모니터에 출력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출력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응답으로 해줘요. 그러면 내 PC 모니터 화면에 A가 이렇게 표준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A를 입력하면 전송되고 저쪽 입력이 되고 저쪽에서 이제 출력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응답으로 해주니까 우리 모니터 화면에 마치 표준 출력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텔넷이에요. 네, 텔넷.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렇게 A라고 뭐 예를 들어서 에코 A하고 엔터하면은 A가 입력되면 표준 입력이고 A가 출력되면 표준 출력이잖아, 그치?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표준 에러가 되는 거고. 근데 이 텔넷이라고 하는 거는 접속을 해서 지금 뭐 대표적인 예제가 이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이거 뭐 SSH로 지금 접속을 한 거잖아요. 그럼 제 키보드에서 A 입력하면 이게 표준 입력인데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리눅스에 전송돼서 입력이 되고 그리고 리눅스는 출력을 자기 모니터에 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한테 응답을 해주니까 제 모니터 화면에 출력이 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이제 텔넷 또는 SSH라고 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 서비스를 통해서 말 그대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라우터 스위치 또는 뭐 시스템 이런 것들을 원격에서 접속한 다음에 명령어 기반으로 관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러한 방법이 없다면 네트워크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저 라우터 스위치 또는 시스템에 있는 장소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불편해.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그냥 내 PC에서 쓰고 있는 키보드랑 모니터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기에 붙인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간단한 그냥 비유를 하자면. 그래서 원격 접속을 실시하여 클라이언트에서 입력한 문자들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된 시스템 또는 장비로 전송 및 실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뭐더 뜯어보면은 뭐 표준 입력, 뭐 표준 출력 이런 내용도 나와야 되겠죠. 그건 제가 이제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래서 이를 통해서 명령어 기반으로 원격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 근데 텔넷은 단점이라고 해야 되겠죠. 전송되는 문자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된다? 다 평문이다. 그래서 보안상 어떻다?
취약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TCP 포트 번호는 23번 쓴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한번 열어 파일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박스로 하는 게 낫겠다요. 캐럿으로. 이게 뭐야? 이름 또 나오네? 어떻게 하든 간에 뭐 텔레만 나오게끔 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포트 번호가 몇 번? 23번이래요. 그리고 TCP 쓰죠?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이 서비스라고 하는 파일에는 해당 서비스들이 어떤 포트를 사용하는지 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이거 윈도우에도 이 파일 있어요? 시스템 루트가 윈도우즈죠? 시스템 32로 가시면 여기 드라이버스에 가면은 etc 네, 호스트라고 한 파일이 있다는 건 우리가 앞전에 봤었었죠? 얘도 보니까 여기 뭐가 있습니까? 네, 서비스라고 한 파일이 보이네요. 그래서 그냥 메모장을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면 얘도 보니까 뭐가 정의가 되어 있어요?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포트 번호 이런 것들이 정의가 되어 있죠. 시스템들은 이 파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 검색해서 몇번 포트구나 이런 걸 얘도 얘네들도 알게 되겠죠. 자, 그래서 텔넷은 23번을 사용하고요. TCP 23번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이게 텔넷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RPM, -QA, 텔넷하고 엔터. 이 패키지가 누군가가 여기로 텔넷을 접속할 수 있도록 마치 뭐 텔넷 서버 역할을 하는 패키지거든요. 데몬 역할을 하는 거. 근데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니다, 반대로 얘기했어요. 텔넷 다시 서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누군가가 이쪽 리눅스로 텔넷을 접속하게끔 해주는 텔넷 서버, 그러니까 텔넷 데몬 개념이거든요. 텔넷 서버. 설치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접속이 됩니까 안 됩니까? 텔넷은 안 되겠죠. 그리고 그냥 텔넷은 텔넷 클라이언트예요. 서버를 접속하기 위한 프로그램. 둘다다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텔넷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예전부터 보안이 안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리눅스 자체에서도 리눅스 설치할 때그 기본 패키지 목록으로도 안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비스타 아니면 윈도우 7부터는 텔넷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 같은 경우는 제어판 가보실래요? 검색에다가 제어판 한 다음에 제어판 열어서 여기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프로그램 클릭. 여기에 윈도우즈 기능 켜기 끄기라고 있어요. 클릭해 주시면은 여기 윈도우즈 기능을 키거나 끄거나 할수 있는데 밑으로 이제 내리시다 보면은 여기 텔넷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원래 체크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텔넷 명령이 지원되지 않아요, 말 그대로. CMD 창에서. 아니면 실행창에서. 네. 그리고 여기 체크가 되어 있어야지 텔넷 명령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텔넷 클라이언트죠. 어디론가 텔넷을 접속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원래 기본적으로 이게 체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저희는 체크가 다 되어 있을걸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하시면 돼요. 그냥 가끔 윈도우에서 이렇게 텔넷하고 엔터를 했을 때, 뭐 명령어가 없습니다. 뭐 명령어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저게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텔넷하고 엔터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 텔넷 프롬프트 나오잖아요. 그죠? 텔넷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한 거지. 옳지 않대. 뭐야? 데이터 나가야 돼.
그리고 마찬가지로 윈도우 실행창에서도 이 탤렛이라고 하는 게안 되면, 예, 그게 체크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 리눅스에서는 그러니까 탤렛 서버랑 탤렛이 다 설치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 설치할게요. 네대 전부 다 그냥. 보안상 안 좋다는데 왜 설치하느냐? 우리 내용을 알아봐야 되니까. 그리고 보안상 안 좋다는 거는 이제 왜안 좋다고 하는 거지? 내가 얘기했었나요, 제가? 전송되는 문자들이 전부 다 평문이다라고 했었었죠? 이걸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와이어샤크를 캡처해서 직접. 그래서 u-i install 텔넷 다시 서버랑 한칸 띄고 텔넷. 그래서 이거를 복사한 다음에 네. 전부 다 설치하셔야 돼요. 금방 설치될걸요? 뭐야? 얘네는 왜 설치가 안 돼? 아, 클라이언트 원 같은 경우는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리눅스 원 마지막 그 패키지 관리 내용 나갈 때 클라이언트 원하고 투에다가 설치하자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원하고 클라이언트 투는 뭐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라고 나오면 잘못된 거 아니죠? 이미 설치되어 있다는 뜻. 서버 1하고 2는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가 아마 될 거예요. 네. 다 되셨죠? 예. 자, 그럼 RPM으로 확인해 봐야지. RPM-QL 텔넷 다시 서버랑 그냥 텔넷하고 패키지 그랩을 할까? 한 번에 나오게. 그래, 텔넷 이게 더 편하겠다, 지금은. 아니면 패키지명을 입력해도 되긴 되죠. 텔넷 다시 서버랑 텔넷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편한 걸로 하세요. 설치가 됐고 서버 2도 설치가 다 되어 있고요. 클라이언트 1, 2도 설치가 이미 되어 있다고 하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고. 자, 이쪽 내용은 오래 하면 안 돼요. 뭐 그렇게 막 중요한 거 아니기 때문에 일단 빨리 다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요거 텔넷 서버 어디에 설치됐는지 한번 봐보죠. 관련된 디렉토리 rpm-ql 텔넷 다시 서버 하시면 뭐 관련된 디렉토리랑 파일들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요거 usr sbin의 in.telnet d 요게 이제 중요한 파일인 것 같아요. 뭐 저는 이미 알고 있지만 일단은 뭐 처음 봤다 생각하면은 느낌상 저게 이제 실행 파일인 것 같아요. 왜 실행 파일이냐? 왜 실행 파일인지 알것 같냐? usr sbin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ls-l로 확인하면은 이거 실행 파일이 맞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파일이 누군가가 여기로 텔넷을 접속할 수 있도록 텔넷을 실행하는 실행 파일이구나.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텔넷을 활성화를 하자 합니다. 전부 다 활성화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활성화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여기 USR의 LIB에, 그러니까 USR의 라이브러리 시스템 D의 시스템에 여기 텔넷.socket이라고 하는 녀석 있죠? 요거는요, 한번 ls로 ls-l로 요 파일을 한번 보시면은 얘는 실행 파일이 아니라 그냥 색깔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텍스트로 되어져 있는 일반 파일이겠죠, 아마도? 네. 못 믿겠다 하면은 파일이라고 명령으로 보시면은 아스크트 텍스트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요 파일을 캣으로 한번 열어볼까요? 캣.
텔넷.소켓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로 되어져 있는 이 일반 파일을 캣으로 열어서 보시면 뭐 디스크립션은 텔넷 서버 액티베이션 소켓이다. 그다음에 뭐 도큐멘테이션 메뉴는 뭐 텔넷이다. 근데 중요한 건 요거인 것 같은데 소켓 보니까 리슨 스트림 여기서 보통 스트림으로 나오면 TCP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스트림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면 아 TCP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있으니까 대기잖아요. 네, 몇번 소켓 그러니까 몇번 소켓을 리슨 상태로 하겠다는 얘기. 23번을 리슨 상태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파일이 읽혀지면은 아마도 어떻게 텔넷이 활성화되면서 23번 포트가 대기 상태로 되겠죠. 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저희가 읽히도록 만드냐면은 시스템 CTL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참고로 나중에 좀 이따 이제 이거 끝나면 보겠지만은 여기 디렉토리를 여기 디렉토리를 ls로 열어서 보시면 수많은 파일들이 존재할 겁니다. 이 파일들이 다 뭐냐면은 지금 저희가 텔넷.소켓 파일을 봤잖아요. 얘네들 그러니까 얘처럼 어떠한 서비스를 활성화를 하고 뭐 대기 상태를 만들고 그런 동작을 실시하기 위한 그런 코드들이 들어가 있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파일을 사용할 때이 시스템 CTL을 이용해서 하거든요. 시스템 CTL. 자, 그래서 시스템 CTL enable now. 아, 먼저 이렇게 설명해 드릴까? start 텔넷.소켓 하면은 텔넷이 지금 당장 시작이 되겠죠? 아까 그 파일을 읽는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다음 재부팅 할 때는 또 시작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또 enable 텔넷.소켓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걸 한 방에 하려면 시스템 CTL enable now 텔넷.소켓 이렇게 하시면은 요거를 한 방에 이제 하는 거다라는 얘기 알겠죠? 이렇게 이제 켜주시면 되고요. 복사해서 나머지 애들도 켜주세요. 네, 다 튀셨어요. 네. 네, 그러면 시스템 CTL 스테이터스 텔넷.소켓 서비스가 아니라서 소켓을 붙여야 되겠구나. 네, 그럼 상태 보면은 액티브 리스닝 이렇게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좀 보세요. 이제 네. 이런 거 이제 눈에 좀 들어오지 않아? 리눅스 좀 익숙해지니까. 자, 로디드 쪽 보니까 USR의 라이브러리에 요 파일 나와 있잖아, 그치? 그다음 enabled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 요거 아까 그 주석이잖아요. 보시면은 이게 텔넷.소켓이라고 한 파일에 디스크립션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요게 지금 여기에 출력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파일이 읽혀진단 말이야. 이거 시스템 CTL로 이렇게 활성화를 하고 스타트를 하게 되면은 여기 안에 있는 게 이렇게 읽혀진단 말이에요. 예. 자, 그리고 이제 23번이 정말 대기 상태인지 봐야 되겠죠? 그럼 nested-번호로 나오려면은 옵션 뭐죠?
N, 그리고 TCP니까 T. 아, 뭐 답을 다 얘기해 주네요. TCP니까 T지 못하네. 그 다음에, 리슨 상태잖아요. L. 그 다음에 프로세스도 같이 보고 싶어. 저 P. 요네 가지는 알아두세요. 하고 엔터해서 보시면은, 버전 6 쪽에 나와 있네. 예. 네. 23번 리슨 나오나요? 예. 네. 이런 식으로. 네. 그 나머지 애들도요, 뭐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제 학습을 하고 이제 습득하는 과정이니까, 네. 시스템, 시트의 스테이터스 다 이렇게 확인하세요. 확인하시고, 네 스테이트 마이너스 NT LP 나머지 애들도 확인 작업 다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복사해서 이제 넣어주시면 되죠. 복사해서. 복사해서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네. 다 확인 다 되셨죠? 네. 그럼 텔넷 접속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클라이언트 원에서 서버 원으로 텔넷 접속을 하자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요거 서버 원에서요. 잠시 그래픽 모드 이 그래픽 환경도 로그인 다 해놔요. 중간중간 쓰거든요. 자, um-y install wireshark 설치 안돼 있을 거예요. 있나? 아, 잠시만요. 서버는 설치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마이너스 와이 인스톨 와이어 샤크 서버 원에다가 와이어 샤크 설치를 해주시고요. 네, 설치 다 되셨으면은 그 와이어 샤크를 이렇게 뒤에다가 앰퍼센트 붙여서 백그라운드로 실행을 해주시고요. 실행됐나요? 자, 그럼 얘는 보니까 여기 메뉴 갈 필요도 없다. 여기 ENS 33이라고 바로 보이시죠? 네, 더블 클릭하면 바로 캡처됩니다. 이렇게 캡처를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SQLCRT에서 클라이언트 1에서 클렛 192.168.2.200인가? 뭐 텔넷 클라이언트 명령어 이런 거는 그냥 건너뛸게요. 뭐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니까. 그냥 접속만 테스트할 거나. 접속되시죠? 네, 접속되시고, Escape 하려면은 컨트롤 대괄호 닫기를 하면 된대요. 한번 해봐요. 컨트롤 대괄호 닫기. 그러면 텔넷 프롬프트 나오죠. 네. 네, 그 접속 아직 안된 거예요. 여기서 일단 다시 나갈게요. 뭐야? 접속하죠 그냥 이렇게 나오세요 로그인? 아니 나가죠 나가죠
스케일을 좀 아니 지금 나간 거는 정해진 시간 내에 이제 안 들어가서 강제로 나가신 거고 다시 할게요. 텔렉 아이디가 유저 01이 있었죠? 아니죠? 유저 01이 유저 1이죠. 패스워드 센트오이스. 자, 텔넷 접속이 됐습니다. 자, 접속됐으면 뭐 적당히 cat slash etc passwb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키보드를 입력한 표준 입력이 저쪽에 전송되고 출력이 제 모니터에 출력이 되는 거죠. 네트워크를 통해서 응답받아서. 이 상태에서 실제 서버 원에서 netstate-, 지금 이제 리슨 상태는 볼 필요 없죠. 리슨 중인 거 아까 봤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결 상태를 봐야 되니까 L은 빼고 봐야죠. 자, 그 여기 23번 로컬 어드레스 쪽에 포트 번호 23번 나오죠. 그리고 외부 주소 201이 클라이언트 1이잖아요. 클라이언트 1 201번 TCP established. 그다음에 프로세스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텔넷으로 안 나오고 시스템 D 모든 프로세스의 부모인 1번 프로세스 있죠. 시스템 D 요걸로 되어 있네요. 위에 SSH랑 좀 비교가 되는데 SSHD 같은 경우는 이 프로세스가 SSHD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텔넷은 보니까 시스템 D로 이렇게 나옵니다. 시스템 D로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다시 클라이언트 원에서 여기서는 이제 접속했을 때 접속이 된 상태에서는 네, 종료할 때 엑시트로 종료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와이어샤크 봐볼까요? 자, 캡처 종료해 주시고 스타. 자, 필터에다가 텔렛하고 엔터. 자, 여기가 지금 서버 1이잖아요. 네, 그럼 캡처가 다 되어 있겠죠, 텔렛. 자, 그래서 포트 번호 뭐 23번인 거는 다 아시는 내용이고, 텔넷을 열어서 보시면, 열어서 이제 클릭하시다 보면은, 뭐 교환되는 그런 내용들이랑, 그 다음에 이제 문자, 숫자 이런 정보들이 나올 거예요. 보시면은. 이런 거를 하나하나씩 보려면은 번거롭잖아, 그치? 그 마우스 클릭하시고, 팔로우 가시면, TCP 스트림, 요거를 클릭하시면요. 아, 다 나오죠? 빨간색은 보낸 거고 파란색은 받은 거가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서버 입장이니까 빨간색 저쪽에서 온 거지. 클라이언트에서 온 거고 파란색은 내가 준 거고. 지금 서버에서 캡처했으니까. 그래서 평문은 이렇게 아니 평문은 이렇게 충분은 텔렛으로 보이기 때문에 죽으면 늙어야지 그런 똑같은 거는 그러니까 지금 텔렛은 이게 전송되는 데이터들이 다 평문이죠. 평문이기 때문에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이폰을 사용하기가 좀 그렇다는 얘기죠. 보기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아, 와이어샤크는 끄지 마세요. 자, 그래서 텔넷은 일단은 사용하기 좀 그래요. 아시겠죠? 왜 그러냐? 그럼 뭐라고 답하시면 돼? 보안이 좀 그렇다. 그 뭐가 그런데? 라고 물어보면. 전송되는 데이터들이 전부 다 평문이다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권장하지 않는다. 네. 네, 그럼 잠깐 쉬었다가 그 SSH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그 SSH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SSH도 텔넷과 목적은 동일한데요. 차이점이 전송되는 문자 숫자들이 전부 다 암호화가 돼서 전송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텔넷의 단점은 그 전송되는 문자 숫자들이 암호화가 되지 않고 평문이라고 하는 게 단점이잖아요. 네. 근데 SSH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암호화해서 다 보내게 돼요. 예. 그리고 SSH는 그 리눅스를 설치할 때 기본적으로 같이 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설치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눅스 설치하고 요거 CQCRT로 바로 접속해서 이제 쓰는 거잖아요, 그죠? SSH로. 예. 자, 그럼 서버 1에서 진행할게요. 포트 번호 확인 한번 해보시면은. SSH는 포트 번호가 TCP 22번을 사용하고 있어요. SSH는 보니까 요거 약자네. Secure Shell. 자,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융으로 이제 이거 Open SSH라고 하는 걸 설치하시면 돼요. 근데 저희는 이미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확인만. rpm-qa open ssh. 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um list open ssh 확인하시면, 업데이트 가능한 버전이 있나 보네요. 그렇죠? 그래서 업데이트 하려면은, 뭐, um으로 설치하시면 업데이트가 되겠죠? 네. 저희는 뭐 굳이 업데이트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혹시라도 필요하면은 융으로 설치하면 돼요. 예. 자, 활성화인데 이미 활성화 다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SSH로 접속해서 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활성화를 한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enable now SSH d 그다음에 탭탭 누르면 요걸로 하면 될것 같은데요. 근데 그냥 엔터 쳐도 될걸? 소켓은 페일드구나. SSHD로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어차피 지금 다 활성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걸 활성화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네. 시스템 CTL 스테이터스 SSHT. 이 서비스 명의 뒤에 D가 붙어 있으면 D는 데몬의 약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몬. 왜 이니티브 데드라고 나올까? 저 SSHD.socket으로 해가지고 액티브 러닝이라고 나오죠. 보니까 뭐 프로세스 아이디도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파일의 요구인가 봐요. 요것도 한번 열어볼까요? 캣으로 열어서 보시면은 네, SSHD.service라고 되어 있죠. 그 디스크립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서비스 환경 변수 관련된 그런 설정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net state minus ntfp 자, 그럼 얘는 이제 여기 버전포, IP 버전포 환경에서도 리슨 보이고, 버전 6 쪽에서도 보이네요. 그죠? 네. 그리고 그 L을 빼서 보시면, 제 SSH 연결이 하나 있을걸요? 이 연결은 뭡니까? 이거 방금 이거 아닌가요? SQLCRT로 저희가 지금 접속한 거? 네. 요 녀석이죠.
자, 그러면 이거를 그 서버 원에서요. 자, 요 와이어샤크 안 끄셨죠? 네, 그럼 여기 첫 번째 아이콘 클릭해서 네, Continue without saving. 자, 캡처 해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SecurityLT에서 클라이언트 1. 자, 클라이언트 1에서 저희 서버 1으로 SSH 접속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SSH minus L, minus 소문자 L이고 바로 이어서 그 ID. 아이디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192.168.2.200 아니면 우리 이름도 만들어 놨잖아요. 이렇게 서버 1 이렇게 해도 관계없겠죠? 그냥 IP로 할게요. 그냥. 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접속할 때 SSH 그냥 유저원 골뱅이 이렇게 접속해도 똑같습니다. 마이너스를 유저원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엔터. 자, 이 SSH 같은 경우에는 전송되는 문자 숫자들을 암호화하고 인증하기 때문에 처음에 키 교환을 한번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키를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이 클라이언트 원에. 그래서 저장해야지 그 다음에 또 암호로 봅니다. 네, 이런 것들을 나중에 키 페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예스 하시면 돼요. 예스. 패스워드는 CentOS죠. 네. 자, 그럼 SSH로 접속이 된 거고요. 캣 한칸 띄고 슬래시 etc 패스WD 이렇게 하나 해주시고. 자, 그러면은 저기 서버 1에서 netstate minus ntp 확인하시면 여기 클라이언트 1이 SSH로 이렇게 TCP established도 됐고 연결된 거 나오시죠? 그리고 아까 텔넷에서는 확인 안 해봤네. 후 w 네, W가 항목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후 아니면 W로 해도요, 누가 접속했는지가 나와요, 그렇죠? 201번이 PTS 2번 포트를 통해서 유저 1으로 언제 접속을 했고, 그다음에 들어와서 지금 배시가 실행됐다는 얘기죠. 트는 네, 확인 다 되셨죠? 자, 그럼 와이어샤크를 한번 봐보죠. 자, 서버원 그 그래픽 기반의 그래픽 환경에서 캡처는 종료할게요. 종료하시고. 자, 필터에다가 그냥 SSH 하면은 우리 여기 SQLCRT로 접속된 SSH도 나오니까 IP.ADDR 192.168.2.201 and TCP.port는 22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필터를 이렇게 하시면 클라이언트 1이 SSH로 접속된 것만 나올 것 같아요. 요거는 저거죠. 출발지 IP가 201이거나 목적지 IP가 201인 거. 그리고 TCP.port로 하면은 출발지 포트 번호가 22번이거나 목적지 포트 번호가 22번인 거. 자, 필터 넣으셨으면은 네, 위로 올려서 지금 보시면요. 자, 지금 이 패킷들이 다 인크립티드 패킷이라고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인크립티드 패킷. 잠깐만요. 이게 201번, 200 2.1,
아, 이러면은 안 되겠다, 야. 필터를 이렇게 하시면 안될것 같고요. 좀 정확하게 좀 해야 될것 같아요. LV 전력발전. 잠깐만요. 필터를 이렇게 하세요. 정확하게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뒤에다가 그 느낌표 있죠? NOT 2.1은 빼고 나오도록. 그래야지 서버 1하고 클라이언트 1두 개만 나올 것 같아요. 캐시는. 자, 필터 되셨으면은, 자, 이제 이쁘게 나오네. 자, 여기 보니까 일단 뭐부터 보입니까? 아까 우리 탤렛에서는 넘어갔지만, 싱크, 싱크, 에크, 에크. 그 TCP 3-way 핸드쉐이킹 나오죠. 예. 네. 뭐 탤렛에서도 있었겠죠. TCP 쓰니까. 자, 그 다음에 보니까 클라이언트랑 서버 간에 SSH 2.0, 오픈 SSH 8.0이라고 하면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뭔가를 교환하네요. 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보낸 거를 열어서 보시면은, 네, 프로토콜은 SSH 2.0, 오픈 SSH 8.0이야. 그리고 서버도 나도 이거야 라고 서로 이제 자기가 쓰고 있는 SSH 버전 이런 걸 교환하죠.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그 SSH 버전이랑 또뭐 암호화할 때 인증할 때 쓰는 그런 알고리즘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를 협의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암호화라거나 인증하는 그런 서비스들은 바로 암호화를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사전에 서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뭐 서비스 버전이랑 그다음 사용하는 뭐 암호화 알고리즘, 인증 알고리즘 그런 거를 먼저 협의를 합니다. 나 이런 거 있다. 나도 이런 거 있다. 그럼 우리 어떤 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 에크 주거니 받거니 이건 설명 안 해도 되죠. TCP는 뭔가 받으면 에크로 확인응답 해주고만 하잖아요, 그치? 그다음에 이제 서로 간에 버전 체크랑 협의가 끝났으면은 서버에서 보니까 key exchange init, 그다음 클라이언트에서 key exchange init라고 하는 걸 서로 교환하네요. 키 교환하는 그런 단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키 교환하는 단계, 알고리즘 봐봐, 여기 있잖아. 한번 열어서 봐요. 서버에서 먼저 보내네요. 그렇죠? 서버에서 키 익스체인지 이니트라고 있는데, 여기서 SSH 프로토콜 열면은 SSH 버전 2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보니까 인크립션은 요걸로 뭐 인증은 어떤 걸로 뭐 이런 걸 이제 선택하는데 또 여시면은 키 익스체인지 여시면 알고리즘이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치? 알고리즘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암호화 알고리즘은 이런 게 있어. 그리고 인증 알고리즘은 이런 게 있어. 그 압축 알고리즘은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버가 이제 먼저 알려주네요. 나 이런 걸로 할수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도 보내죠. 자, 클라이언트도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나도 이런 알고리즘 있어라고 서로 보내네요. 그죠? 그러면은, 나도 있고 쟤도 있는 걸로 쓰면 되는 거죠, 얘네들이. 예.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하느냐? 여기 디펄먼 비대칭 키. 네, 디펄먼 비대칭 키를 통해서 그 세션 키를 만들겠죠, 서로. 그래서 디펄먼 비대칭 키 동작을 하네요. 그리고 나서 밑에 보니까 클라이언트 뉴 키스라고 나오네. 이러면은 키 교환이 다 완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보입니까? 인크립티드 패켓 이런 거 보이잖아. 그래서 인크립티드 패켓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암호화된 데이터, 인증 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마우스 우클릭해서 네, 팔로우 TCP 스트림을 클릭해서 보시면 방금 교환된 내용들을 이쁘게 볼수 있죠. 여기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이제 서로 이제 SSH 버전 체크하는 거고. 네, 밑에는 뭡니까? 암호화 알고리즘, 인증 알고리즘, 협의하는 단계죠. 나 이런 거 있다. 나 이런 거 있다. 협의가 다 되고 나서는 디퍼힐머 비대칭키 알고리즘을 통해서 뭐 개인키 비밀키를 통해서 공개키 만들고 그다음에 공개키 교환하고 그거를 이제 자신들의 비밀키랑 개인키를 통해서 세션키를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예. 네. 그럼 그 세션키가 동일하게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키로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는 전부 다 이제 암호화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풀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거의 못 푼다고 보시면 되죠. 네. 가끔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당연히 보이지. 눈떠 있으니까 보이지. 근데 우리가 읽을 순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탈렉과 차이점이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클라이언트 1을 한번 가볼게요. 자, LS 클라이언트 1에서 이거 이제 나가야 되겠다요. S 이거 지금 여러분들 클라이언트 1 서버 1이죠. SSH 접속 중이니까 엑시트에서 나가주시고. 자, 그럼 클라이언트 1으로 돌아왔다면 여기서 ls-a에서 숨긴 파일하고 디렉토리도 나오게끔. 그럼 여기에 .ssh라고 하는 녀석 보일걸요? 클라이언트 2 같은 경우는 ls-a 하면은 클라이언트 2 쪽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자, 그러면은 요거 .ssh라고 하는 숨긴 디렉토리는 언제 만들어지느냐? 어디론가 SSH를 접속을 한번 하고 키를 받으면 요게 하나 생성되거든요. 자, ls로 ls를 붙여볼까? 자, 보니까 unknown host라고 하는 파일이 하나 생겼네요. 그렇죠? 네, 일반 파일일 것 같아요. 자, 저 cat으로 한번 cat.ssh 그다음에 열어서 한번 봐보세요. 자, 열어서 보시면요. 여기 1v.168.2.200번 서버 1 IP죠? 네. 이게 바로 아까 전에 처음에 우리가 접속했을 때, 처음에 접속했을 때, 이거 yes 했잖아요. 그러니까 키 저장하겠다는 얘기야. 그걸 여기에 저장한다는 얘기야. .ssh라고 하는 숨긴 디렉토리에 요란 파일 이름으로 2.200번에 접속했을 때 사용한 키 있죠. 이걸 여기에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SSH user1 골뱅이 192.168.2.200번 다시 접속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이런 형식으로 접속해 보죠. 자, 이번에는 키 저장하겠습니까? 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왜냐면 지금 저장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바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CentOS. 접속되시죠? 네. 그다음에 시트. 이번에는 서버 2로 접속 한번 해볼까요? 클라이언트 1에서. 네, 아이디는 유저1으로 해서. 서버 2도 유저1 있잖아, 아이디. 자, 199번입니다, 서버 2는. 이번에는 그키 저장하겠나 나오겠죠? 접속한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 Yes. 패스워드 센트 OS. 그리고 바로 나오세요. 뭐 들어가서 할 필요 없고. 되었죠? 얘도 ls-a. 요거 어차피 있었고요. 그죠? 그러면은 저기 안에 저거 있었잖아. unknown host.
패스로 열어서 보시면은 여기 2.199번에 대한 그 키정보 가등 저장한 것도 여기 나와 있죠. 이거 유출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안 되겠죠. 네. 아, 근데 지금은 뭐 실습 환경이라 관계도 없고요. 네. 자, 이거를 부등호한 다음에 한칸 뜨시고 점 SSH 네, unknown host, unknown이래, known host. 이렇게 하시면 안에 있는 거싹다 그냥 없애버려요. 뭐이 안에 있는 거 없애려고 또 뭐 파일을 지우고 뭐 이렇게 또는 뭐 VI 편집기로 열어서 지우고 그럴 필요 없이 안에 있는 내용을 통으로 없앨 때 쓰시면 편합니다, 이거. 그 안에 있는 거싹다 그냥 없어져요. 네. 그러면 없앴으니까 다시 서버 언으로 이제 접속하면요. 또 물어보겠죠. Yes, password sent os 나오시고, 네, cat로 확인하시면 또 저장이 되어 있고, 그렇죠? 확인됐으면 안에 있는 거 없앨게요. 아, 원래 이 3번 교재인가 이게? 이거 이렇게 오래 하면 안 되는데 뭐 이왕 이렇게 된거 그냥 천천히 길게 예, 이것저것 보면서 할게요. 자, 그리고 이 SSH는 일단 텔레카 비교했을 때 뭐가 이제 더 좋아졌는지 이제 알았잖아요, 그렇죠? 예? 뭐 전송되는 문자 숫자 이런 것들을 암호화를 한다는 거. 그리고 그말 나온 김에 이거 다시 한 번만 좀 살펴볼게요. 자, 암호화랑 인증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한 건데, 이거 예전에 어디선가 한번 봤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또 기억이 안날 수도 있으니까 간략하게 좀 요약 형식으로 정리하고, 네, 내용 이어서 보겠습니다. 일단 보안하면은 암호화나 인증은 필수인데요. 암호화는 뭐 데이터 기밀성 보장이죠.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보가 노출되거나 유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종이에 적은 어떤 글자 숫자가 있는데 그 글자 숫자가 안 보이게끔 하는 거죠. 네, 안 보이게끔 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겠죠. 네, 종이를 어디 봉투에다 안전한 봉투에다 넣어서 뭐 금고에다가 뭐 보관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종이에 글자 숫자를 적을 때 평문이 아니라 이상하게 적거나 못 알아보게 그러니까 그런 게다 암호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다 이러한 것들은 다 어떠한 목적으로 다 만들어진 거죠? 처음에. 그러니까 남들 못 보게 하는 게 맞는데 다 그런 것들이 다 어떠한 목적, 어떠한 수단 때문에. 다 전쟁이죠, 전쟁. 네? 네. 다 군사 목적이잖아. 아니, PC도 다 군사 목적으로 처음에 만들어진 거 아니야? 암호 해독하려고? 네. 그래서 뭐 암호화의 역사를 찾아보면은 뭐 로마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뭐 나와 있는데 그런 뭐 역사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쓸데없는 수업 시간에는 굳이 안 할게요.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그냥 구글 이런 데에다가 이제 검색해서 한번 봐보세요. 네. 자, 일단 다시. 암호화는 데이터 기밀성 보장. 기밀성, 그죠? 네. 그 정보 노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그래서 암호화 알고리즘은 종류가 여러 개가 있지만, 흔히 말하는 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게뭐세 가지를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DES, 3DS, AES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네들은 권장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대부분 이 AES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SSH에서도 협의된 알고리즘은 AES 256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나요? 뒤에 숫자는 비트라고 보시면 돼요. 비트. 키 사이즈, 블락 사이즈 뭐 이런 걸로 보시면 돼요. 예. 뭐 알고리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안할 겁니다. 예. 일단은 DES는 50 6비트 키를
64비트 블럭을 만들어요. 만약에 블럭을 64비트 블럭을 만드는데 모자르면은 0으로 채우고, 그래서 모자른 부분을 채운다라는 걸 보통 패딩이라고 합니다. 패딩. 우리 겨울잠바 생각해 보세요. 패딩 잠바 안에 겨털이래. 그 뭐죠? 솜털, 뭐 오리털 하여튼 그런 게 채워져 있잖아. 그래서 패딩 잠바라고 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64비트 블럭을 어쨌든 만들고 모자른 부분은 0으로 채우고 그다음에 키는 56비트 키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56비트 키를 이용해서 64비트 블럭을 암호화를 해요. 암호화. 암호화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럼 다시 이걸 복호화를 하려면 그 똑같은 56비트 키를 이용해서 이거를 복호화를 한다는 얘기야. DS. 그래서 암호화나 복호화의 그 상세 과정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3DS는 암호화를 세번 한다는 게 아니라 이 DS가 키가 56비트이다 보니까 이 우리가 봤을 때는 56비트면 크잖아요, 그렇죠? 아니지, 이과 용어로 해야지. 2에 56 승하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큰 거야, 그렇지? 우리가 봤을 때는 큰 거지만은 이 기계들이 봤을 때는 별로 안 큰가 봐 현재. 그래서 얘를 버리긴 아까우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버리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게 3DS인데 3DS는 암호화를 세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얘도 똑같아요. 그 64비트 블럭을 만들고 56비트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한번 합니다. 암호화를 해요. 그리고 다시 요거를 복호화를 해요. 복호화. 그러면 이 56비트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했으면 이 56비트 키를 이용해서 다시 복호화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56비트 키를 이용해서 다시 암호화를 하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결국에 56비트 키몇 개를 쓰게 만드는 거죠? 두 개를 쓰게 만드는 거죠. 두개 쓰는 거세 개가 아니지, 두 개지. 56비트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라고 이걸 이용해서 복호화를 했잖아요. 그럼 새로운 56비트 키를 이용해서 다시 복호화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56비트 키를 몇번 쓰게 만든 거죠? 두번 쓰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키 사이즈가 작으니까 그 56비트라고 하는 키를 늘릴 수는 없을 거 아니야. 늘리면 DS가 아니라 새로운 이름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얘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키 사이즈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그냥 한번더 쓰자라는 얘기지, 56비트 키를. 그래서 3DS라고 한대요. 그래서 암호화 세 번, 복호화 세 번이 아니야. 그래서 56비트 키두 번을 쓰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고. 그러니까 요거 쓰느니 이거 쓰는 게 낫겠죠. 근데 이제 이 AES라고 하는 게 이제 나왔거든요. 아, 뭐 요래 나온 게 아니라 이것도 나온 지꽤 됐는데 이게 이제 권장 사항이에요. 왜 권장을 하느냐? 키 사이즈가 다양합니다. 128비트, 192비트, 256비트. 가장 많이 쓰는 게 아마도 256비트짜리. 키가 크면 클수록 자리 수가 엄청 많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건 간단한 거잖아요. 비밀번호가 두 자리, 비밀번호가 네 자리. 그럼 당연히 어떤 게더 우수하죠? 뭐둘다 그지 같지만 아무래도 두 자리보다는 네 자리가 더 우수한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물함이 있는데 비밀번호가 세 자리래. 여기 각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번호는 0부터 9래요, 숫자. 그럼 이거 금방 풀려요, 안 풀려요? 이거 금방 풀릴걸? 어떻게 풀리죠? 아, 000부터 99까지 한번 넣어보는 거지. 이거 못하나? 할수 있지 않나요? 이거 놔둬야겠다, 야. 아니, 그, 비밀번호 세 자리 하면 생각나는 게그 트렁크 여행용 가방 있잖아.
그 보통 비밀번호 세 자리 아닌가요? 넣어보는 거야. 000부터 999까지. 근데 이게 혼자 하면 힘드니까 어떻게? 나눠서 하면 더 빨리 끝날 거 아니야. 분산해서 하면. 근데 자릿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뭐 그런 거죠. 일단 암호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런 이해는 나중에 뭐 일단 수업 시간에는 안할 거고 일단은 여기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아, 키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좋은 거구나. 일단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셔야죠. 네. 그리고 암호화는 일단은 특징이 암호화된 데이터는 반드시 보커가 돼야 돼요. 그죠? 아니, 내가 종이에다가 남들 못 알아먹게 막, 응? 글씨를 막 이렇게 써놨는데 나중에 내가 봐도, 뭔 내용이야? 모르면 돼, 안 돼? 그럼 뭐하러 이렇게 했니? 자기도 읽을 수 없는 거? 그래서 암호화된 데이터는 반드시 보커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암호화는 특징이 뭐예요? 양방향이 따른 얘기죠. 옛날에 뭐 저도 뭐 시험 같은 거 많이 봤을 거 아니야. 지금이야 볼 리는 없겠지만. 그러면 꼭 객관식으로 이런 걸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암호화는 단방향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뭐 이런 거 있죠. 양방향. 왜 양방향이냐? 암호화면 보컬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여행을 가도 그 뭐라고 하죠? 그 숙박하는 데 가면은 만약에 콘도야. 그럼 옷장에 보통 금고 다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금고 다 있잖아. 이걸 뭐 이렇게 또 자세히 그리지? 이게 이제 문이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게 번호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여기다 이제 여권이랑 뭐 귀중품 이런 거를 이제 여기다 보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문연 다음에 이제 귀중품 넣고 번호 네 자리 누르잖아. 그죠? 네 자리. 1, 2, 3, 4. 그럼 나중에 다시 열 때도 어떻게? 1, 2, 3, 4를 둘러야지 열리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암호화예요.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아셔야 될 게, 1, 2, 3, 4로 금고를 닫았으면 다시 1, 2, 3, 4로 열어야 된다는 얘기 알겠죠? 양방향. 근데 그런 금고가 있나? 닫을 때는 1, 2, 3, 4로 닫고, 열 때는 5678로 여는 이런 금고가 있나요? 있는데 우리가 못팔 수도 있지. 아, 그치. 있는데 우리가 못 봤을 수도 있는 거지. 없다고 하면 안 되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닫을 때는 1234고 열 때는 5678이면은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은 비대칭 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열때 1234. 뭔 소리야? 닫을 때 1234. 이게 뭐라고 쓴 거지? 봐봐, 이러면 안 돼. 암호화는 알겠지? 자기가 써놓고 뭐라고 쓰는지 모르면. 자, 닫을 때 1, 2, 3, 4, 열때 1, 2, 3, 4. 이러면 대칭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칭키라고 하는 거는 암호화할 때 쓰는 키랑 보커할 때 쓰는 키가 동일한 방식이고, 닫을 때 1, 2, 3, 4, 열때 5, 6, 7, 8. 이러면 이거는 비대칭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대칭키는 암호화할 때 쓰는 키랑 보커할 때 쓰는 키가 서로 다른 방식을 말해요. 그 밑에 나올 겁니다. 자, 근데 보통 암호화할 때는 다 대칭 키예요, 알겠죠? 아, 그러니까 얘네들. 그러니까 암호화할 때는 대칭 키라고 하면 안 되고, 이 암호화 알고리즘 얘네들은 대칭 키를 이용합니다. 즉, 암호화 키와 보커화 키가 통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예제를 보시면. A가 B한테 XYZ라고 하는 형문 데이터를 보낼 건데, 이거를 암호화해서 보내겠대요. 그럼 A랑 B는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겠죠. 암호화 알고리즘은 어떤 걸로 할 거냐. 그리고 대칭키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협의를 해야 돼요. 자, 여기서 보시면, 요 키는 A가 만든 대칭키거든요. 그럼 A가 암호화할 때이 키를 이용해서 이제 암호화를 해요. 그럼 B가 암호화된 데이터를 받아서 보커화하려면
A가 만든 대칭키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요 과정이 바로 키 교환 과정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건 좀 이따 밑에서 알아보고, 자, 일단은 A랑 B는 협의 단계랑 키 교환 단계가 다 완료가 돼서 이렇게 준비가 됐답니다. 자, 그럼 A는 이제 앞으로 평문 데이터를 요 알고리즘과 요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해서 보내면 돼요. 네, 그럼 보내고요, 전송. 그럼 B가 암호화된 데이터를 받으면 똑같은 알고리즘과 똑같은 키를 이용해서 복구하라면 돼요. 그럼 XYZ가 쫙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게 암호화예요. 이제 뭐 암호화 관련된 그런 수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겠죠. 어떤 식으로 얘네가 지주 복구 해가지고 암호화 되는구나. 예.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내용은 넘어가고요. 예. 하게 되면은 우리 내용 갑자기 또 3000% 빠져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인증. 인증은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한대요. 예. 이게 무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저거지 뭐 변질. 방지하는 거. 예. 그러니까 정보 변조를 방지하는 거. 예. 그래서 얘도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은 인증 알고리즘 또는 해시 함수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가 있대요. 물론 이거 두개 말고도 더 있겠지만은 자주 보이는 것들. ND5, 그다음 SHA라고 예. 하는 게 있는데 일단 먼저 자, 인증은 특징이 뭐냐면은 암호화랑 개념이 달라요. 자, 인증은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저번에 얘기했지만 우리 그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뒷면 보면은 시그네이처라고 해서 서명란 있잖아, 서명. 그래서 서명에다가 빨간색으로 하면 재수 없으니까 파란색으로. 제 사인 아니에요. 네. 막한 겁니다. 더 막혀야지. 이렇게 이제 서명을 했어요. 네. 서명을 했습니다. 다시 할게요. 진짜 내 서명을 하고 앉아있네. 서명했어요. 네, 서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물건 살때 카드 결제하잖아, 그치? 그럼 결제할 때 거기다가 또 서명해야죠. 그럼 서명을 저거랑 똑같이 해줘야 돼. 똑같죠? 예. 네. 그러면 이 카드 주인이 이 카드 주인이 맞으니까 카드 서명이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 결제가 성공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카드 뒷면에 서명은 요건데 서명을 막 이런 식으로 막 했대요. 그러면은 일치하지 않잖아. 그럼 결제가 어떻게? 불승인 되는 거지. 인증 실패. 근데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그냥 어떻게 합니까? 편의점에서 뭐 결제할 때 찍찍 그냥 찍찍 이렇게 하잖아. 심지어 막 거기 사장님이 그냥 찍 해주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원래 그러면 돼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예전같이 전자결제 이런 거 없었을 때는 종이에다가 서명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카드 뒷면에는 서명이랑 종이에 한 서명이 일치한지를 보고 물건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고액의 물건을 결제하는데 카드 뒷면의 서명은 이렇고 종이 한 서명은 다르면 그 카드사에 전화 한번 해볼 거야. 주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인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인증이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예요? 변조됐는지 검사하는 거잖아. 아니면 내가 맞는지 검사하는 거고. 자, 그럼 이때 이 서명, 이 사인 있죠, 서명. 이게 바로 해시 함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해시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자서명 이렇게도 얘기를 할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해시 값은 데이터를 암호화한 게 아니라 그 데이터에 대한 특정 값을 만든 거예요. 알겠죠? 그 값은 1비트라도 다르면 다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내용은 우리 저기 뭐냐, 계정 리눅스 쪽에서 그 계정 관련 내용 나갔을 때, 그 섀도우 파일 내용 보면서 보지 않았었어? 해시 이런 거? 문자가 똑같으면 해시값 동일하게 나오니까, 솔트키 이용해서 같이 합쳐가지고 해시값 만들면 안전하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봤던 내용일 겁니다.
자, 근데 이제 MD5나 SHA 같은 경우는 MD5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평문 문자에 대해서 해시 값을 테이블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ABC는 해시 값이 이런 겁니다. ABCD는 해시 값이 뭐 이런 겁니다. 이런 식의 테이블이 다 제작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테이블을 레인보우 테이블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레인보우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MD5는 제작이 다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시 값을 집어넣으면은 평문이 뭐다 이런 매칭을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MD5는 권장하지 않는다라는 얘기 알겠죠? 네. 자, 그럼 다시 특징. 자, 특징은 해시 함수에 의해서 생성된 해시 값은 절대 원본으로 복구되지 않는다. 즉, 암호화, 얘네들은 암호화된 데이터는 복구화가 되잖아요. 근데 이 해시 함수에서 생성된 해시 값은 내가 키를 대입했다고 다시 원본 데이터 짱 이렇게 나온다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해시 함수 인증 알고리즘 얘네들은 양방향입니까? 단방향입니까? 네, 단방향이다라는 얘기예요. 단방향. 그래서 이 MD5 같은 경우는 이런 레인보우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뭐 키를 넣었다고 ABCD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해시값이 이거면 이거다 이런 테이블이 다 제작이 돼 있어서 매칭을 시킨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매칭을 시키면 원본 데이터는 뭐구나 이런 게 이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거 보시면요. 자, A가 B한테 데이터를 전송할 건데 인증을 하겠대요. 자, 그 여기도 똑같아요. A랑 B는 사전에 인증 알고리즘 이런 거 협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키 교환이 먼저 돼야 돼요. 네. 자, 그럼 이때 A는 XYZ를 전송을 하기 전에 요거에 대한 해시 값을 구합니다. 네, 그래서 얘도 예를 들어서 SHA라고 하는 인증 알고리즘과 키를 이용해서 해시값을 구해요. 그럼 이 해시값을 데이터를 전송할 때 첨부해서 보내요. 첨부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는 그냥 보이겠죠? 물론 암호화하면 안 보이겠지. 자, 그럼 B가 받았어요. 자, 그럼 B가 이걸 받으면 XYZ 데이터 있죠? 이거를 똑같은 SHA랑 똑같은 키를 이용해서 지도 해시값을 구합니다. 그럼 해시값을 구한 다음에 여기 첨부된 해시값이랑 비교를 하게 돼요. 그러면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러면 같으면은 이거 변조된 거안된 거야? 안된 거죠. 이런 거는 그냥 잘 받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해시값을 구했는데 해시값이 이게 아니래요. 그러면은 첨부된 거랑 다르잖아, 해시값이. 그러면 이 데이터는 어떻게? 변조된 거죠? 변조된 거니까 첨부된 거랑 다르게 나올 거 아니야, 시가비. 그 이런 거는 받을까요, 버릴까요? 버린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해시값을 만들었으면 키를 넣어서 다시 원본이 나온다면은 이런 식으로 동작하지 않겠죠. 네. 근데 얘네들은 단방향이라 데이터를 받은에도 해시값을 구해서 첨부된 거랑 비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얘는 카드 뒷면에 있는 서명란에 있는 사인이고, 그죠? 이건 뭐죠? 내가 결제할 때 하는 사인이라고 보시면 되잖아. 이거는 같으면 변조가 안된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해시 함수 이런 것들은 어디 웹사이트 이런 데 로그인 하시잖아요. 근데 로그인 하기 전에 회원 가입하죠? 그러면 아이디 패스워드 중에 패스워드는 대부분 해시값으로 저장을 시킨단 말이에요, 데이터베이스에. 왜냐면 평문으로 저장하면 위험하잖아. 데이터베이스가 탈취될 수도 있는 건데, 공격에 의해서.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패스워드를 해시값으로 저장해 놓고 나중에 로그인할 때뭐 패스워드를 이렇게 입력하면은 입력한 패스워드를 받아서 이거에 대한 해시값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해시값이랑 비교해서 이 해시값이 같으면 패스워드 올바르게 입력한 거죠.
로그인 되는 거고. 만약에 해시값이 다르면 패스워드가 틀린 거죠. 그럼 로그인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로그인하는 과정에서도 패스워드를 평문이 아닌 해시값 그걸로 저장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암호화라 인증 개념 알아두시고요. 지금 SSHS 지금 암호화를 인증을 하잖아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이 뭐? 대칭키랑 비대칭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대칭키는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서로 동일한 방식. 인증할 때 해시값을 생성할 때, 검증할 때 사용하는 키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대칭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대칭키는 암호화나 복호화 또는 인증 검증에 사용하는 키로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 보시면 A가 만든 대칭키, B가 알고 있어야지 복호할 수 있죠. 그리고 A가 만든 대칭키, B가 알고 있어야지 지도 해시값을 구하겠죠. 그 이제 똑같은 해시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대칭키예요. 그리고 그 B도 얘한테 응답할 때는 A가 만든 대칭키를 가지고 암호화를 하면 안 되죠. 이건 A가 만든 키잖아. 그 B도 자기 키를 만들어. 네. 자기 키를 만들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A도 어떻게? B 키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비대칭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비대칭키 알고리즘은 일단은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서로 다른 방식이래요. 제가 아까 금고 얘기했을 때 닫을 때는 1, 2, 3, 4, 열 때는 5, 6, 7, 8. 이런 게 바로 비대칭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서로 다른 방식. 예. 그래서 보통 이 암호화할 때 사용할 키를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공개 키라고 하고요. 퍼블릭 키. 그 다음에 복호화할 때 쓰는 키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은 비밀 키 또는 사설 키. 그래서 프라이빗 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때 공개 키는 유출돼도 관계없죠. 왜냐면은 비밀 키가 없으면 어차피 못 푸니까. 그죠? 네. 그래서 비대칭 키는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서로 다른 방식인데 어떤 용도로 쓰고 있냐면은 이 대칭키를 교환하는 용도로 쓰고 있대요. 이 대칭키 있죠? 이런 대칭키를 주거니 받거니 서로 교환하는 용도로. 그래서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답니다. RSA 공개키 알고리즘이랑 디퍼헬먼 비대칭키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리베스트, 쉐미르, 에델만이라고 하는 그 수학자가 만든 알고리즘이고, 요거는 디퍼라고 하는 분이랑 헬먼이라고 하는 수학자가 만든 비대칭키 알고리즘인데, 역사 이런 거는 검색해서 보세요. 예. 자, RSA 공개키 알고리즘부터 보면요. 자, A가 자기가 만든 대칭키 19가 있대요. 그럼 B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예. 근데 처음에는 모르잖아,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RSA 공개키 알고리즘은 일단은 공개키랑 비밀키를 같은 날짜, 같은 시간에 한 세트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때 공개키는 암호화 키고요. 비밀키는 복호화하는 키예요. 예. 그러니까 이 공개키로 암호화했으면 이 비밀키로 이제 복호화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A가 B한테 공개키 요청을 하게 돼요. 우리 마치 은행 거래 이런 거할때 공인 인증서 받아서 쓰죠? 그거 똑같아요. 그게 공개키거든요. 공인 인증서가. 자, 그래서 A가 B한테 공개키 좀 주세요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럼 B는 공개키 줘요. 이거 뭐 딱히 유출돼도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두 개가 같이 있어야지 의미가 있지. 얘만 있으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 어차피 얘는 푸는 게 아니잖아. 암호화할 때 쓰는 거니까. 자, 그럼 A가 B 공개키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칭키를 B 공개키로 암호화해서 보내요. 네, 그럼 이거를 이제 그 수학적으로 그냥 증명하는 그런 방식인데, 자, 대칭키 19에다가 B 공개키 5승, 네, 그 다음에 모드,
이게 모듈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공개키 119. 자, 요 계산이 뭐냐면은, 네, 5나노기 3하면은 목이 뭐가 나오죠? 목으로? 목은 1이죠. 네,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얼마나 나오죠? 2가 나오죠. 그 나머지를 구하는 계산이에요. 모듈러라고 하는 게. 네. 그러면 요거를 계산을, 우리는 계산기가 있으니까, 잠시 공항용이구나. 그러면 19에 5승. 그러면 247만 6천 99가 나오네요. 예. 네. 그럼 이거를 신나게 나누지 말고, 여기 모듈러 있거든요, MOD. 그래서 MOD 119를 하시면 66이라고 하는 나머지가 나온대요. 그 요게 바로 뭐냐면은 A 대칭키 19를 B 공개키로 암호화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 요거를 이제 전송합니다, B한테. 그럼 얘가 받았죠? 그러면 B 공개키로 암호화한 거는 B 비밀키로 풀수 있는 거잖아. 네, 그럼 66에 77승, 네, 모듈러 119. 그 66에 77승은 아마 숫자 엄청 클걸요. 예. 네. 그래서 MOD 119를 하게 되면은 이게 얼마나 나올까요? 그쵸. 19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예. 네. 그러면 A의 대칭키를 B가 갖게 되네요. 그래서 B가 대칭키의 19를 알고 있으니까 받아서 복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받아서? 그러니까 받아서 복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받아서 지도 해시값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흐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산수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수학할 사람은 아니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공개키는 암호화, 비밀키는 복호화, 공개키 혼자 있다? 의미 없다, 그렇죠? 얘는 어차피 암호화할 때만 쓰는 건데. 그 다음에 디퍼헬머 비대칭키 알고리즘. 얘는 RSA 공개키 알고리즘을 어느 정도 그냥 이해를 했다면 그냥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A랑 B가 있답니다. 자, 그럼 얘네들은 개인키랑 비밀키를 먼저 만듭니다, 각각. 그래서 개인키랑 비밀키를 통해서 공개키라고 하는 걸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요게 차이가 있죠. RSA 공개키 알고리즘은 공개키랑 비밀키를 한 셋으로 만들잖아요. 그리고 상대방한테 공개키를 주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자신의 대칭키를 비공개키로 암호화해서 보내죠. 여기서 비밀키로 풀면 되는 거죠. 예. 근데 비대칭키 알고리즘을 보시면은 공개키가 바로 생성되는 게 아니라 개인키랑 비밀키라고 하는 걸 만들고 얘네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공개키를 구하게 돼요. 자, 그러면 보시면은 비 개인키에다가 비 비밀키에다가 모듈러 비 개인키 그럼 2가 나오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A도 자신의 그 개인키랑 비밀키를 통해서 공개키를 구하는데 A 개인키 A 비밀키 모듈러 A 개인키 그러면 하필이면 1이 나오네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교환합니다 교환을 했어요 그러면은 교환된 공개키를 통해서 자신들의 개인키랑 비밀키를 이용해서 세션키라고 하는 걸또 구하게 돼요. 그럼 보시면은 먼저 A부터 자 B 공개키 B 공개키죠. 그다음에 A의 비밀키 그다음에 A의 개인키 그럼 1이 나오죠. 하필이면 1이 나오네요. 그리고 B도 마찬가지로 세션키를 구하는데 A 공개키 그다음에 B 비밀키 모듈러 비개인키. 그럼 1이 나옵니다. 이때 세션키가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그럼 이거를 그냥 대칭키로 쓰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차이점이 RSA 공개키 알고리즘은 다시 보시면 A가 B한테 자신이 만든 대칭키를 줘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공개키를 받아와요. 그러면은 비공개키를 이용해서 자신의 대칭키를 암호화해서 보내잖아요. 그럼 이때 RSA 공개키 알고리즘은
어쨌든 대칭키가 전송되죠. 예, 전송됩니다. 근데 디퍼일머 비대칭키 알고리즘은 실제 뭐 대칭키라고 하는 게 서로 전송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공개키만 서로 교환했잖아. 유출돼도 관계없는 거. 그래서 공개키만 서로 교환하고 이걸 통해서 자신들의 개인키나 비밀키를 통해서 세션키를 만드는데 이 세션키가 동일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그냥 대칭키로 사용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게더 우수한 방법이죠? 디퍼일머 비대칭키 알고리즘. 그러니까 뭔가 더 단계가 더 있고 뭔가 더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우수한 거죠. 예. 그래서 이분들도 처음에 비대칭키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고서 이게 너무 복잡하다 어렵다 우리만 알고 있을 것 같다 싶어서 발표를 안 했다가 이세 분이 먼저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원래 이 세상에 먼저 나온 거는 이건데 예? 발표는 누가 먼저? 이분들이 먼저 발표. 보안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더 우수한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다시 여기 서버 1에서 그 와이어샤크를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이두분 보이시죠? 디퍼일먼 보이잖아요, 여기. 디퍼일먼 키 익스체인지 이니트, 디퍼일먼 키 익스체인지 리플라이 뉴 키. 그러니까 이 SSH에서도 키 교환은 어떤 걸로 하고 있다? 디퍼일먼 비대칭키 알고리즘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RSA 공개키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선택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네. 근데 대부분의 서비스는 디퍼일먼을 더 선호하는 거고. 이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공인인증서. 없어질 것 중에 하나인데 아직까지 쓰고 있죠. 그게 바로 공개키예요. 공개키. 그래서 암호화를 인증에 대해서 뭐 알고리즘과 분석 이런 건 자세하게 못하지만은 좀 대략적이라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볼게요. 자, 그 내용 이어서 보시면은 그 SSH는 기본적으로 루트 계정 접속이 가능하대요. 지금 우리가 이 CQCRT 사용으로 전부 다 루트 계정으로 접속하고 있잖아요. 클라이언트 원에서 SSH 루트 골뱅이 192.168.2.200. 자, 클라이언트 원에서 서버 원으로 그 루트 계정으로 접속 한번 해보죠. 일단 이거 yes 하시고 패스워드 sent with. 네, 그럼 여기서 이제 who am I 하면은 루트라고 나오고요. 뭐 굳이 볼 필요 있나? 여기 앞에 루트라고 나와 있는데. 그리고 뭐 w 네, 루트 계정으로 pts 2번 포트를 통해서 접속이 됐고. 그 다음에 W를 했고, 이렇게 일단 루트 계정으로 접속이 됩니다. 근데 이게 SSH는 뭐, 자체적으로는 보안은 있잖아요. 그렇죠? 암호하고 인증하니까. 근데 이렇게 지금 관리사항 문제가 루트 계정으로 만약에 이렇게 접속이 되어진다면, 누군가가 이제 아이디 루트, 패스워드 뭐뭐뭐, 아이디 루트, 패스워드 뭐뭐뭐, 이런 식으로 대입 공격을 이용해서 접속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나중에. 그러니까 패스워드가 간단한 거라면은 금방 접속이 되겠죠. 그 대입 공격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럴 때는 루트 계정으로 접속하는 거를 안 되게끔 해주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왜? 루트 계정으로 접속하면 이것저것 다 되는 거잖아요. 일단 엑시트 해주시고. 그럼 서버 어디로 직접 가서 할게요. RPM-QL 오픈 SSH. 너무 길게 나오니까 이 그랩을 통해서 DOC는 좀 빼자. 자, 그럼 여기 디렉토리 파일이
자, 이게 파일이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게 QL로. 자, 디렉토리 중에 etcssh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는데, 열어서 보시면은 파일 중에, 그러니까 이게 QL에서 안 나오는 파일들도 있어요. 그중에 이제 어떤 애냐면은 이거 sshd 언더바 컴프라고 하는 거 있죠. 찾으세요. 이게 ssh 언더바 컴프도 있고 sshd 언더바 컴프도 있거든요. 두개 파일 내용이 차이가 있을걸요? 차이가 있겠지? 요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VI 편집기로 etc ssh에 sshd 언더바 컴프가 아니구나. 그냥 이 파일인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원하는 파일이에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몇 번째 라인 가시냐면요. 원래 바로 가시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번호 지지하면 되죠. 그러니까 40 지지하면 40번째 라인으로 이동되잖아요. 근데 뭐몇줄안 되니까 방향키로 내려도 되고. 43번 라인에 보시면 permit root login이 yes로 되어 있죠. 이게 yes로 되어 있으면 루트 계정으로 접속이 되는 거야. 요거를, 자, 입력 모드 A 눌러서 지운 다음에 no. 자, no로 바꿨으면은 ESC 눌러서 명령 모드 나오시고 콜론 한 다음에 확장 모드 저장. 이제 앞으로 제가 뭐 ESC 눌러서 명령 모드 나오고 콜론 눌러서 확장 모드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되죠? 그냥 저장하고 나오세요 하면 할수 있죠, 다들? 리눅스는 뭔가 이렇게 설정, 환경 설정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되면 바로 적용이 안 되고요.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ctl, 리스타트, sshd. 그럼 sshd를 리스타트 했습니다. 그럼 클라이언트 1에서 다시 ssh 루트 계정으로 2.200으로 접속 하시면, 일단 아까 전에 키는 저장했으니까 그 yes, no 안 나오잖아요, 그거는. 자, 그러면 CentOS 입력해 보세요. 패스워드 입력이 이상이 없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permission denied, 거부됐다는 얘기죠. 한번더 CentOS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컨트롤 C.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하시라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요 환경에서는 만약에 루트 계정으로도 SSH 접속을 허용하지 않는 그런 보안 정책이 있는 환경이라면 저렇게 간단하게 S를 노로만 바꿔주시면 돼. 텔넷은 어차피 쓸 일은 없겠지만, 텔넷은 원래 처음부터 루트 계정으로 접속이 안 돼. 그거는 일부러 되게끔 만들어주면 되긴 되는데. 별로 불필요한 내용이라 텔넷 쪽에서는 설명 안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서버 1으로 가서, 근데 얘는 현재 루트 계정인데 아직까지 사용 중입니까? 이건 이미 로그인 된 상태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그럼 우리는 다시 VIPNG키로 열어주시고, 다시 yes로 바꿔줄게요. yes로 변경해 주시고, 저장하고 나오시고, 리스타트 해야지 다시 반영되겠죠?
내용이 너무 길었네요. 중간중간에 또 이것저것 또 내용 설명하다 보니까. 그래서 탈렉과 SSH 두 가지 내용은 여기까지만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SSH를 알고 있다면 이제 파일 전송 관련된 것좀몇 가지 더 알아두시면 이제 괜찮은 게 있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쪽은 제가 먼저 좀 진행 쭉 할게요. 자, SCP라고 한 녀석이 있어요. Secure Copy Protocol의 약자인데 SSH를 설치하면 같이 설치가 된다고 나와 있는데 저는 확인 안 해봤고요. 일단 들어가 있어요. 예. 얘는 저희가 아직 뭐 FTP 서비스 그 FTP 서버를 리눅스로는 안 해봤지만 윈도우에서 해봤잖아요. 예, 뭐 하는 서비스인지 아시죠? 파일 전송 프로토콜. 예. 이 SCP는 그 별도의 FTP 클라이언트를 설치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파일을 전송할 수 있으며 파일을 암호에서 전송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 좀 바꿔야 되겠네요. 별도의 FTP 서버 구축 및 클라이언트를 설치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FTP 서버를 구축을 하지 않아도요, 파일 전송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이에요. 이때 SSH를 이용합니다. 포트번호 22번. 그리고 더군다나 SSH를 이용하니까 당연히 뭐, 암호화도 해줘요. 암호화도. 네. 요거를 제가 한번 진행할 건데, 잠깐. 자, 먼저 그 서버원에서 혹시 얘도 저장된 키값이 있다면 다 없애라는 얘기거든요. 네. 원래 안 없어도 상관없는데, 없대. 얘는 어디론가 SSH 접속한 적이 없나 봐, 그죠? 네. 그러니까 아직 점 SSH 자체도 없잖아, 그죠? 네. 혹시 모르니까 제가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없겠죠, 당연히. 자,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 보니까 루트 디렉토리 바로 밑에 테스트 1, 2, 3, 4를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서비스 파일을 테스트 1에 SCP 파일 1.txt 이런 식으로 만드네요. 이렇게 만들었고 테스트 2에도 복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테스트 3에도 6번부터 7, 8, 9. 그다음에 테스트 4에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각각의 디렉토리를 이제 확인한 것 같죠? 지금 파일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보내고 받고 하기 위해서 그냥 파일을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봐볼게요. 서버 원에서 클라이언트 원한테 파일을 보내겠대요. 자, 그럼 SCP 자기 디렉토리랑 파일, 그다음에 루트 계정이죠.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요거는 클라이언트 쪽이야. 클라이언트 쪽 아이디고 클라이언트 쪽 IP가 되는 거죠. 그리고 콜론 뒤에 슬래시 TMP는 클라이언트 쪽 디렉토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파일을 클라이언트 1에 여기 디렉토리에다가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좀 복사해서 할게요. 자, 얘도 이제 키를 저장한 적이 없잖아. 얘 거를, 그죠? 네,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yes 한번 하시면 되고 패스워드 센트로 yes. 네. 그럼 전송됐거든요. 그럼 확인 한번 해볼게요. 클라이언트 원에서 ls-l /tmp의 테스트 결. 왜안 왔지? 템피가 안 했었어.
트윈필의 아 슬래시 어 맞는데요. 그러네요. 파일 이름이 SCP 별. 안 했는데요. 오히려 다시 저 원래 이런 거 나와야 되는데 이거 왜 이러지? 네, 봐볼게요. 다시 CentOS 하니까 전송되죠? 네. 자, 그럼 클라이언트 1에서 ls-s/tmp 그러면 전송됐네,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전송이 됐고, 그 다음에 포트를 지정해서 할 수도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마이너스 대문자 P22번. 근데 어차피 이렇게 안 해도요, 22번 쓴다고 했었잖아요, 그치? 네. 그래서 굳이 포트 지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근데 한번 해볼게요. 2번 파일을 보내네요. 서버 1에서 CentOS 네, 전송된 거 같죠? 그럼 클라이언트 1에서 확인하면은 전송됐고, 자, 그 다음에 파일을 여러 개 보내겠대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개 나열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테스트 1 디렉토리에 3번 파일과 4번 파일을 클라이언트 1 TMP에다가 CentOS 클라이언트 1 보니까 다 넘어갔네요. 그죠? 복사가 됐죠? 확인해라. 확인 다 했고요. 삭제. 클라이언트 1에서 이거 삭제했어요. 이렇게 삭제하면 안 되지? 클라이언트 1은 이거 못하죠? 이렇게 삭제. 자, 그다음 에스터리스크를 이용해서 파일 전체 송신. 이러면 편하죠? 이거 다 언제 입력하고 있어? 그 에스터리스크 쓰면은 요 디렉토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전송하겠죠? CentOS. 다시 확인하면은 다시 전송됐네요, 그죠? 그 다음에 디렉토리 및 하위 파일 디렉토리 송신이 나와 있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했네요. 그럼 디렉토리체 전송될 것 같아요. 지정을 이렇게 했으니까. 그럼 클라이언트 1에서 ls/tmp 테스트 별 테스트 2 자체가 넘어왔죠? 테스트 2 안에도 파일이 다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디렉토리로 지정하면 디렉토리 통으로 이제 전송이 되네요. 확인했고요. 그다음 이번에는 반대로 받는 거. 클라이언트 1에서 요청해서 받아갈 수도 있어요. 자, SSH 접속하는 거랑 동일하죠? 근데 뒤에다가 ls 슬래시 테스트 3 하면은 아마 테스트 3 안에 있는 내용이 나올걸요? 아예 명령을 보내는 거죠, 이거 명령.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클라이언트 1에서
OS. 그러면 이 명령을 전송해서 실행이 된 거지 뭐. 그죠? 네. 그럼 이제 받아 오게끔 이번에는 서버한테 테스트 3 디렉토리에 있는 요 파일을 여기다가 네. ls-slash-tmp scp 변하면은 6번 파일 받아왔네요, 그죠? 네. 여러 개 파일 수신 scp-대문자 t 사용한대요. 네, 그리고 파일 쭈루룩 나열하시면 돼요. 이 공백이 있어서 countdown표를 넣은 겁니다. 여기다 받아오는 걸로 tmp temp os 네, 그럼 7번, 8번, 9번 파일 받아왔네요. 그죠? 네. 그다음에 7번, 8번, 9번은 삭제하는 것 같아요. 삭제를 했고, 그다음에 똑같은 거죠. 파일명이 어차피 동일하니까 중괄호 이용해서 7, 8, 9 받아오겠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서버도 잘못 넣었다. 789잘 받아왔네요, 그죠? 네, 이렇게. 네, 삭제. 자, 그다음에 에스터리스크를 이용해서 다 받아오기. 네, 이 뒤에다 별 찍으면은 테스트 3에 있는 거 몽땅 다 받아오겠죠? 네, 그럼 7, 8, 9다 받아왔네요. 그렇죠? 다 받아왔고. 이번엔 디렉토리 자체를 받아오는 거. 그럼 디렉토리 지정하면 되겠죠, 이렇게. 옵션은 마이너스 R 들어가야 됩니다. 네. 테스트 4 디렉토리 받아왔네요. 그죠? 네. 다음 실습을 위해서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윈 SCP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구글에서 검색해서 이제 받으시면 되거든요. 아니면은 그 수업용 도구에 제가 공유해 드린 것 중에 수업용 도구에 가면은 윈 SCP 클라이언트라고 있어요. 미리 받아 놓은 거거든요. 설치를 하고 이런 거다 없애고 완료. 여기서 윈 SCP. 네, 그럼 여기 파일 프로토콜 SCP. 그다음 호스트 이름 192.168.2.2배 사용자 이름 루트 패스워드 CentOS 로그인 네, 키 교환 예 얘도 예 예스 해야 되겠죠? 네, 이러면은 FTP처럼 쓰는 거 아니야? 왼쪽이 여러분 PC고 오른쪽이 어디죠 지금? 그 리눅스가 되는 거죠? 네. 그럼 드래그앤드랍으로 파일 송수신 편안하게 하는 거죠. 디렉토리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제 루트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거라 디렉토리 다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이거 이용하면은 방금처럼 이런 지저분하게 이런 명령 사용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네, 사용할 필요 없죠. 네. 근데 알긴 알아야지. 그 다음에 SFTP도 그 FTP 서버 클라이언트 설치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FTP 서비스거든요. 얘도 TCP 22번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얘도 SSH 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얘는 이제 로그인하고 파일 정보 다 암호화합니다. S22번 쓰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도 실습 동일합니다. SCP랑 내용 동일하거든요, 실습이.
요거는 한번 직접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한번 해보시고 다 되시면 이거 윈 SCP로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앞에 보시면은 종료 어딨냐? 세션 닫기. 자, 여기 보니까 파일 프로토콜 보면은 SCP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SFTP도 있죠? 그러니까 이걸로도 접속 테스트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뭐도 있습니까? FTP도 있죠? 그 다음에 뭐 웹데브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아마존 S3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 이걸로도 한번 접속해 보세요. 알겠죠? 네. 그래서 SFTP는 직접 한번 해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3번 교재 내용은 여기까지 할게요.